연수구에서 재건폭우가 279표가 바뀌었다. 이게 정상으로 보느냐?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. 그래서 그 선거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입법부에서는 그렇게 대정부질문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는 이준석 우리의 부정선거 이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하던 이준석이 사라졌고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의 총리가 선거 제도가 잘못됐다고 점검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또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선거에 대한 직무 감사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선거 제도를 옳게 바로잡으려는 큰 물결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 오늘 그리고 KBS에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시작했죠.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판결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인용이 되건 아니면 기각이 되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. 인용이 되더라도 저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섯 번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대로 우리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 검찰과 경찰에 대한 그 형사 재판을 청구할 겁니다.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싸워나갈 계획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더운 날씨지만 잠깐만 계시면 이게 2시부터 시작해서 판결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바로 알려질 것이고 그 안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 환호성이 날 테니까 그게 여기까지 들리도록 큰 환호성이 들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. 없으시면 마이크를 우리 저 오기원아 회장께 넘기겠습니다. 화이팅!